안녕하세요. 드림하여 반갑습니다. 드림이가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드디어 저희가 가르칠 아기들을 또 데려갈 시간이죠. 뭘 좀 다들 좀 공부를 좀 해오셨나요? 누굴 데려갈지 좀 전략을 짜오셨는지. 네, 전 전략을 짰습니다. 노리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분내와 빵. 장난이고 같이 하고 싶은 멤버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 사람들을 보고 왔습니다. 어떻게 에스카 씨는? 네. 저도 준비하느라 오늘 늦잠 자가지고 지각을 했거든요. 전하 씨는? 저도 몇 명 보고 오긴 했어요. 네. 아, 이 사람까지는 내가 좀 참아야겠다. 아, 그 사람 나올 때까지는? 그 사람을 뺏기면 이제 그 다음은 살짝 내조를 것 같긴 한데. 자, 아마 보철분들은 처음이라 룰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예.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왔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친구를 데리고 가고 싶은 게 저랑 쪼이에요. 자, 이렇게 오를 들었죠? 예. 자, 이러면 홍길동이라는 친구는 저랑 쪼이 중에서 가고 싶은 선생님을 선택해서 가는 겁니다. 혹시 저희가 어필할 시간도 조금 있나요? 이제는 갑과 을이 살짝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도 어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 유치원에 오면 뭐가 좋고 네. 뭐가 복지 시스템이 어떤 게 있는지 가능하죠. 예, 예. 가능하죠. 저희도 어필을 해야 되니까 일단 우선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또 준비해온 게 있는데 저희 또 선생님들 또 스펙이 또 화려하지 않습니까? 물론 에스카만 말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저희가 어떤 사람인가 좀 간단하게 조금 자 오해전초 배치원 선생님 소개입니다. 자 접니다. 전 아바프기. 자 저고요. BJB 프로수상 이력은요 18년도 이제 100을 시작했죠. 18년도 있고 이제 22년 발로란트 멸망전 우승, 마케스 시즌1 우승, 마케스 시즌2 우승, 스페셜 리포스 대회 우승. 잠깐만! 아 왜요? 아 그니까 18년도 이후에 그냥 딱 끊겼네. 이거 아니 근데 이게 말탕탕탕 스페셜 포스 대회 저 이벤트 대회 아니에요? 아 맞습니다. 일단은 뭐 제 이력은 요 정도고요. 예. 이 다음 분이 레전드입니다. 아, 자, 솔직히 몇 줄 빼고 싶었어요. 자, 다음 선생님. 와, 레코딩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선생님, 에스카. 와, 잠깐만, 자, 얼마나 많길래. 자, 에스카고요. 저 스페셜 포스 프로게이머, 블랙스쿼드 프로게이머, 오버워치 프로게이머, 배틀그라운드 프로게이머, 수상 이력은 다음 페이지로 철수예요, 넘어갑니다. 철수. 아, 잠깐만. 야, FPS의 역사, 히스토리 그리고 살아있는 레전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캠을 놀 데가 없는데요, 이거? 아, 근데 이게 진짜 여기서 놀라운 포인트가 게임들이 다 달라. 오버워치, 스포, 오버워치 막 배그까지. 아무튼 두 번째 선생님, 에스카 선생님의 FPS 이력이었습니다. 자, 잠깐만. 다음은 사용 선고 날. 이거 나만 아니면 된다. 다음은 나만 아니면 된다. 근데 순서상 오해 전. 다음 선생님 보시고 다음 사용 선고. 자 다음 선생님은요. 야. 전화입니다. 좋죠. 전화하네요. 이거 이게. 근데 이게 오프라인 프로 게이머판에서 먹혔던 카드고 이제 네. 온라인에서도 먹히는 카드다. 예. 멸망전 시즌 4 1위, 시즌 5 3위, 시즌 2 1위. 나락전 시즌1 우승. 근데 이게 아 진짜 이 전에 나왔던 습관이 대단한 거지. 이것도 BJ 기준에서 졸라 대단한 거예요. 아 왔어. 맞아요. 맞아요. 아! 별거 없는데요? 자, 오지엔 슈퍼매치 준우승 이거 프로대회에서 인정받는 대회였고요. 자, PGC 파이널 10등. 1회차까지 2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퍼매치 대회. 아, 요렇게 저희 또 오늘 신청해주신 분들이 또 너무 많았어요. 이번에 거의 한 140명 정도 신청해주셨는데 진행을 할 텐데요. 첫 번째 순서는 6티어부터 봅니다. 그리고 6티어부터. 아가 티어, 8티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 누구시죠? 네 저는 800시간 배그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는 배악기 윤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윤혜 친구가 지금 배그판에서 아니 엄청 잘해. 근데 윤혜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실제로 8티어에서 시작해서 6티어까지 지금 성공 사례거든요. 버추얼계의 좀 성공 사례이기 때문에 플레이 타임이 800시간 밖에 안 돼. 나 이거 좀 놀랍긴 하더라고. 그러니까 예능이 남다르다.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각오를 보긴 했는데 목표 혹시 네. 있을까요? 6티어 머리가 되고 싶습니다. 아까 빙빙이를 네. 따겠다 이 말씀이죠? 그쵸? 바로 따겠다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거 너무 마음에 드네. 그러면 또 이제 뒤에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니까 선택 시간을 근데 이거 설명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야? 오늘 슈퍼패스 슈퍼패스 건을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너무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줬고 아쉽게도 다 같이 함께 가지는 못하죠. 그래서 딱 한 명씩만 라인 상관없이 선생님당 한 명씩
슈퍼패스권이 있습니다. 도전 보내주신 감사하겠고요.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 카운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선택은요. 하나 둘 셋. 야! 잠깐만 뭐야? 아니. 자 이제 저를 가지시기 위해 어필 시간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제 네? 제가 선생님 되면 뭘 해줄 수 있냐. 네. 자 뭐 제가 휴방을 하든 방송을 종료하고 늦은 새벽이든 언제나 피드백을 해줄 수 있고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약간 네. 이 정도. 네 저는 좀 성장하는 스토리 재밌게 알려줬다 재밌게 알려주고 무서울 땐 무섭고 컨셉 잡아서 해주실 수 해드릴 수 있으니까 좋은 선택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유네씨의 그 불리한 싸움을 이기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키워드릴 수 있고요. 선택해주시면 후회 안 할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유네씨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유네씨랑 많이 안 해봤어요. 그래서 새로운 그림을 좀 그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본 FPS 유저로서 뭐 감도 교정, 자세 교정 뭐 이런 약간 슈게임의 키트라는 것들 알려드릴 수 있고 알겠습니다. 이제 어필 끝났나요? 네 그러면은 저는 아는 맛이 무섭다고 저는 명예 아나키 클레논으로서 아나키 수장 우원님을 선택하겠습니다. 원래 안 뽑으려 했어. 자 그러면은 유네씨 감사합니다. 자 가볼게요. 네. 자 그리고 다음 면접 대기자분 들어와주세요. 아 이분도 아 이분 자 두 번째 면접자분 코코양입니다. 코코양 저는 일단 코코양이고요. 이게 아무도 모르긴 하는데 저희 요즘 실력도 약간 살짝 물 올랐는데 네. 아무도 몰라요 사실. 그래서 지금 뽑아가시면 아주 좋은 매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 여기 말고 배치원 안 갑니다라고 각오를 적으셨는데 배치원은 그럼 이제까지 한 적이 없나요? 저는 오아 심화반 말고는 한 적이 없긴 해요. 오아 말고는 이 네 명 중에 어떤 선생님을 살짝 원했는지만 아 근데 또 이것도 말하면 또 그렇죠 그렇죠.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나요? 뽑아주시면 다른 6디어 다 제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6디어 두 번째 면접자입니다. 코코양 자, 절대 눈치 보지 말고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코코양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에서 2년 넘게 방송하고 있고 배그는 횟수로는 3년 이제 4000시간 동안 배그를 했어요. 등뜹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컨텐츠 지원하면서 지원하게 된 동기가 뚜렷하게 뭔지 아무래도 이제 제가 랜드를 또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부족한 점이 많이 보이고 티어도 좀 올라가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올라가고 싶은 그 욕심이 네. 6티어까지 한번 도전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6티어까지. 배워보고 싶습니다. 네. 뭐 마지막으로 선생님들한테 어필할 마지막 한마디. 배우는 거는 진짜 자신 있거든요. 네. 다 이제 흡수할 수 있어요. 오. 자 열심히 할 테니까 꼭 뽑아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댕뚜비를 6티어로 데려가고 싶은 선생님이 있을지 하나, 둘, 셋. 수빈님 우선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수빈님 감사합니다. 다음 면접자 깡담비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깡담비고요. 경영학에 썼으면 분석표인데 제가 저를 좀 분석해봤습니다. 네. 일단 저의 강점은 내성은 자기 객관화와 자기 순찰로 어깨가 높아질 리 없어요. 그래서 네. 아주 편안하게 선생님들이 편안하게 가르치시고 자기 피드백으로 주도적으로 예습도 가능하다는 점. 네.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인데요. 제가 지금 굉장히 민심도 안 좋고 실력도 저점이거든요. 네. 저를 조금만 키워주시면 일타 강사로 빛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약점입니다. 벌벌일수록 교전할 때 조금 많이 쫄아서 망설임이 많아요. 그래서 네. 그 점을 조금 유의해서 가르쳐주실 선생님을 구합니다. 네. 그 오아씨가 이미 팔렸는데 네. 뭐 지금 기분이 어떠신가요? 오, 저 딱히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이거에 진심을 느낀 게 목소리 떨려요. 그 말은 즉슨 에스카 한 발 남았다. 사실 저의 선생님들 순수는 후에 점수 순수 그대로기 때문에 잠깐 그 말은 우와 없으면 에스카 이런 뜻이에요? 뻥 대신 닭이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순수로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잖아.
마지막으로 스승님들한테 또 하고 싶은 한마디 있을까요? 진짜 조금만 가르치면 진짜 날뛸 수 있고 없나? 네. 딱 내 스타일이다. 많이 가르치죠 제가. 뽑아주세요. 아, 네. 벌써 이렇게 대놓고 플러팅 하시면은 조금만 가다듬으면 날뛸 수 있다. 네. 선생님들의 선택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자, 잠시만요.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에스카 들 줄 알고 이 새끼랑 진검승부 하러 든 거예요. 강남비 혹시 선생님들 지금 두 분이서 선택을 하셨는데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있나요? 혹시 저를 뽑으신다면 어떻게 가르쳐 주실 것인지. 자, 일단 담비 씨, 에스카 씨 방종하면 연락 안 될 거고요. 근데 저는 방종에도 연락이 됩니다. 그래서 랜드 2부 3부 끝나고 저는 아침까지 피드백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게 있어요. 가르치는 거는 실력이 중요하지 않아요. PO가 가르치면 다 PO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오. 페이커를 가르치는 코치님들, 감독님들 페이커 선수분보다 잘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 감독 능력과 코치 능력은 달라요. 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전비서 하던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배급판의 페이커 에스카 씨의 어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들 요즘에 옛날에 잘 나갔던 감독들 왜 많이 쓰나요? 잘 배워야 됩니다. 아! 이상한 개념으로 알려줘봤자 결국에는 이상하게 빠져도 정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강담비 학생의 함께 가고 싶은 선생님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외를 왜 서울대학생한테 배웁니까? 저는 하버드 보내드릴게요. 강담비 씨와 함께 갈 배치원 선생님은요? 전화 미안해 속하임! 강담비 씨 축하드립니다. 에스카 선생님 팀으로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자, 올라오세요. 다음. 네, 다음 6티어. 근데 저 화면 공개하기 전에 보여드릴 거인데 도방 가능하십니까? 아, 가능합니다. 아, 예, 잠시만. 미쳤다. 이거는 제가 그냥 짧게 준비한 4행시고요. 여기 지금 6티어 중에 유민호가 제일 잘하셨어요. 배치원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실전에 빠르게 응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에이스가 저 티어에 황이 되고 찐 4티어까지 올라가는 날까지. 큰 소리 인형 아니에요? 아, 네. 전 자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짤 이게 뭔가요? 쪼! 예? 조금만 더 하면 기억할 수 있을 거라. 자, 우린 컨트롤 난리 났죠 지금? 제가 배울 기회가 많이 없어서 적격을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랜드 끝나면은 자가 피드백 많이 했고 자가 피드백으로 인해서 연패도 깼고 랜드뿐만 아니라 일반 경쟁전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준비한 좀 짧은 영상. 좋습니다. 영상 너무 좋습니다. 아니, 구금이 너무 귀엽네요. 이거? 이 뭐야? 우와, 왜 이렇게 잘 있어? 지금 방금 이거 대회인 것 같죠? AML. 오! 하지만 상대 강주희 눈물이 나네요. 야! 이걸 인정! 98 아니야? 와! 잠깐만, 저 아이디 계속 죽거든요? 설치? 저 끼란솔 1티어입니다. 야! 어? 디지코파를 우와! 와, 짜 자세가. 야! 손을 잡아다 왔는데. 와! 엎드려 살을 눕혔다고? 야! 야! 와, 뭐야? 와, 이걸 알아? 점프 진입을 알아? 너가 알려줬어? 아, 에임 빼주는 것 같아. 우와! 이것도 알아? 너무 시간이 거 아니야? 와, 이거 좋았다. 이게 심지어 뒷타이어를 깼다는 게. 맞아요. 애초에 디테일이 그렇죠. 있네. 그렇죠. 에이미 처음부터 뒷타이어였죠. 네, 영상 준비. 근데 말 안 된다. 너무 잘 오셔가지고 이제 뭐 사실상 뭐 남은 선생님이 두 분이라서 이제 이 두 분과 진득한 대화 한번 나눠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같은 팀 오더가 살짝 그지 같은 오더를 해도 괜찮을지 살짝. 예? 선생님의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네. 그 스타일에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저는 근데 사실 분위기가 좀 안 좋거나 할 때 입국닷을 조금 했다라는 걸 봤었는데 저도 입국닷을 존나 잘하거든요. 개선을 할 생각이 있는지가 전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지금보다 더 나아가려면 한 일주 전에 했다가 말 너무 많다고 혼났어요. 오히려 또 많이 했다가
그럼 이번에는 아 말을 많이 하라는 거야 적게 하라는 거야 이거 안 할 수 있나요? 자 르비루 학생과 같이 하고 싶은 선생님은 오를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운팅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되면 르비루 학생은 전하 선생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갱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신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시간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유키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프리카 TV에서 방송한 지 올해로 2년차 된 아린이라고 하고요. 저는 시청자 참여 콘텐츠로 배그 방송을 시작하게 돼서 배그한 지는 5000시간 정도 된 배진녀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께 배그 실력뿐만 아니라 좀 자신감 그리고 또 방송적으로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됐고요. 절대 가벼운 마음으로 지원한 게 아니어가지고 각오도 준비했는데 가르쳐만 주신다면은 건강한 자아로 선생님들의 가르침을 흡수하면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울고 있나요? 안 울고 있어요. 근데 꿀려요. 빠르게 그럼 진행을 할까요 그러면? 네. 저희 저만 남았으니까 빠르게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조이 선생님의 선택 하나 둘 셋 전 5로 가겠습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린 씨는 조이 선생님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6티어는 끝났나요? 6티어는 지금 끝났고요. 지금까지 진행 상황은 저는 윤해. 저는 이제 미루. 그리고 스카 씨는 담비. 조이 씨는 저 아린 누나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혹시 다들 마음에는 드시는지 혹시? 아, 네, 저는 굉장히. 아니 저는 미루 이번에 저 준비해온 거 보고. 근데 인정. 오늘 좀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히려 좀 이렇게 길게 했던 게 좀 낫지 않았나. 근데 이게 어떤 면접 방송이든 다 예상 시간보다 두 배는 길게 하더라고. 왜냐면 내가 준비해 주신 거 맞아 너무 많아서 봐야 돼. 스킵하기가 말이 안 돼. PPT랑 영상 가져왔다는데 시간 없는데 이거를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오해전 쪽 배치원 편 멤버까지 확정이 났습니다. 저희 좀 몰입도 있게 진행해 볼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저희는 오해전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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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